느낌점 좀 얘기해주세요. 느낌점? 네.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주자면 편리하고 되게 여행의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고 편안하고 약간 비싸고 즐겁다 약간 귀찮다 이 정도인 것 같아. 장점부터 한번 해보세요. 장점은 첫 번째는 일단 여기 타즈메니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. 무조건 호바트를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차가 필요한데 차랑 이제 막 숙소랑 막 이런 장소랑 계속 매칭시키면서 예약을 하고 막 운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. 만약 그게 싫어서 본인 캠프를 갖고 이동하시는 분, 그 텐트를 갖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텐트를 계속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세팅을 했다가 정리를 했다가 해야 되잖아. 근데 이 캠퍼, 이 캠핑밴은 그냥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.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 캠핑밴을 딱 탔을 때 처음 운전하고 나서 느낀 게 이 캠핑밴이 주는 바이브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. 딱 여행이 뭔가 다채로워지고 풍요로워지겠다 그리고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순간 한꺼번에 다 들어왔던 것 같고,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할 때 막 놀고 싶을 때 막 만약에 예를 들어 수영을 하고 싶어 그럼 그냥 가에 세워서 수영하고 젖은 거 걱정 안 하고 바로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, 내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마침 또 먹을 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. 그러면 또 공간의 제약 없이 또 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 내가 보고 싶은 전경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장점인 것 같고, 세 번째는 아늑해. 내가 여행하는 기간 동안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는 거잖아. 근데 거기에 음식도 놓을 수 있고 내 옷가지나 화장품들도 그냥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, 그리고 쉬고 싶을 땐 그냥 의자를 펴면 바로 침대가 되니까 거기서 잘 수도 있는 거고,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 엄청난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. 그럼 혹시 단점은 또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. 단점? 일단 너무 비싸.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캠퍼밴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캠퍼밴이 너무 비싸다는 거지. 물론 이 성수기, 비성수기 그리고 캠퍼밴의 그런 등급이나 아니면 회사나 프로모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겠지만, 일단 내가 이 렌트한 캠퍼밴을 기준으로 4박 5일에 3,000불이거든? 근데 그거 이외에도 캠퍼밴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운행을 할 때 기름을 먹잖아. 우리가 지금 4박 5일 동안 되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거의 1200km를 운전을 했는데 이 1200km를 운전하고 반납할 때 기름까지 만땅으로 채워줘야 된단 말이야. 풀로 채워서. 그러면 기름값만 거의 내 생각엔 300불 정도 나올 것 같아. 대략. 그리고 우리가 음식도 샀지? 물론 음식값은 많이 굳은 것 같아. 왜냐면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싼 밥에 뭐 그냥 삼겹살을 산다든지 아니면 라면을 끓여서 먹는 시간들도 있어서 음식값은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건 장 보는 값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? 그리고 거기에 이게 캠핑밴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노지에서 잘 수만 계속 몇 날 며칠 잘 수가 없는 게 물도 계속 급여를 해줘야 되고 설거지나 샤워를 하려면, 그리고 그 전기도 전기 코드를 꼽지 않으면 전기 코드 없이는 전기가 운영이 그 충전이나 그런 콘센트로 충전되는 것들은 운영이 안 돼. 그래서 그냥 냉장고 정도나 불빛 정도는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도 전기가 다 닳으면 그것도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캠핑 사이트에 한정해서 뭐 하루 이틀마다 한 번씩 가서 우리가 샤워하고 쓴 물도 버려야 되고 물도 충전하면서 전기도 충전해야 되고 이러는 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싸진 않지만 그게 3, 40불 하루에 내면 그거에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 그것도 100불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추가 비용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. 은근 번거로워. 청소를 계속 꾸준히 해주지 않고 저거 비워줄 걸 막 물이나 이런 오물들을 비워주지 않으면은 캠핑밴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다. 막 캠핑밴 하면 완전 막 공간과 시간과 그런 여행의 자유들을 모두 다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되게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많구나 라고 느낀 것 같아 이번에. 그게 단점, 제일 큰 단점? 비용이랑 같이? 초보자분들은 캠핑밴 운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. 가뜩이나 좌측 운전인데 거기에 캠핑밴 폭도 넓어서 길도 꼬불꼬불한데 운전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다.
이런 생각도 운전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. 만족도에 관해서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어? 개인적인 가산점 없이 10점 만점에 8.8점. 자, 그냥 가산점까지 포함했는데 개인 만족도는 거의 9.5가 넘는데,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어. 사실 내 가산점을 줘서 9.5점이 왜 9.5점이 되냐면, 돈을 지불한 만큼 느끼는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런 게 돈을 지불한 거를 약간 초월하는 느낌을 받았어 이번에. 그러니까 여기 타즈메니아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. 너무 아름답고 완벽해. 캠퍼밴을 빌려서 여행하는 거를 추천을 한다? 추천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한다. 캠퍼밴을 빌리려고 고려해서 캠퍼밴 가격까지 알아보고, 캠퍼밴을 그러면 내가 빌렸을 때 뭐가 장점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게, 캠퍼밴을 가지고 있으면 여행의 자유도, 여행의 즐거움, 그리고 내가 이 타즈메니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그 다양함이, 다채로움이 엄청나게 넓어진 느낌이 들었었거든. 왜냐면 우리가 둘째 날에 그냥 차만 렌트했었잖아. 근데 차만 렌트했을 때 느낌이랑 이 캠퍼밴을 갖고 여행을 다닐 때 느낌이랑 너무 달라.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오바스러운데 진정한 여행을 하고 있다. 4박 5일 동안 계속 느낀 것 같아. 아, 물론 그건 있어. 꼭 캠퍼밴을 막 풀옵션으로 할 필요는 없어. 캠퍼밴도 싼 건 진짜 싸거든. 막 진짜 잠만 잘 수 있는 데들 있잖아. 그런 것들은 싸. 그럼 어차피 캠핑 사이트는 많고, 캠핑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설거지도 할 수 있고, 요리도 할 수 있고, 샤워도 할 수 있고, 화장실도 다 이용이 가능한데, 그런 거 그러니까 굳이 막 이걸 갖고 다니면서 부킹이 가능한 비싼 캠핑백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해주고,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아까 말했지,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그 엄청난 이쁜 뷰의 장소에서 휴지도 취할 수 있고, 커피도 마실 수 있고, 음식도 먹을 수 있고, 모니터가 그 뷰를 즐기면서 뭐 수영도 할 수 있고, 그런 제약이 아예 많이 많이 없어지는 느낌. 아예는 아니지만 진짜 한 90%는 제약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어. 그러면 되게 여행을 하면서 꿀팁 같은 게 있을까? 아, 캠퍼밴을 사용할 때 꿀팁? 나 스스로 다시 여행을 한다면 하고 싶은 건데, 이게 모든 렌트카들이, 캠퍼밴을 포함해서 렌트카를 빌리려면 공항에 가야 된단 말이야. 근데 공항에 갈 때 셔틀비가 한 번에 20불씩 들어. 왔다 갔다 50불이란 말이야. 호바트에 왔다가 캠퍼밴을 가지러 갔다가 캠퍼밴 반납하고 또 돌아왔다가 가는 이것만 거의 100불이 든단 말이야. 근데 만약에 호바트 공항 아예 도착하는 날 렌트를 시작해서 돌아가는 날 반납을 하면 그 셔틀비 비용이 100불이 감면이 되잖아. 근데 그게 한 사람일 때 100불인데 두 사람, 세 사람이 되면 100불, 200불, 300불 될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최대한 렌트카는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, 그런 스케줄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이게 첫 번째 꿀팁. 두 번째 꿀팁은, 캠퍼밴 특성상 먹고 싶은 시간에 어딜 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단 말이야.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어디서 막 수영을 하거나 그러면 시간이 딜레이 되지. 자고 싶은데 말고 여기서 자고 싶네 해서 여기서 자게 되면 또 그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좀 멀어질 수 있는데, 그럴 때 만약에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 라면이랑 김치만 준비해서 넣어두면 그 뭐 끼니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. 우리도 이 여행 시작할 때 진짜 막 라면 막 네 번치에다가 김치 1kg 샀을 때 이거 다 먹을 수 있나?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. 근데 없어. 다 먹었어. 심지어 30캔짜리 맥주를 4박 동안 다 마실 수 있을까? 그랬는데 진짜 쉴 때 그 도착해서 자기 전 시간에만 마셨는데도 두 캔 남았어. 다 마셨어. 호바트에 왔을 때 한인식품점이 있으니까 한인식품점에서 라면이랑 김치 정도는, 아, 그리고 많게는 쌈장 정도까지 사서 쟁여두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, 식기구나 커틀러리나 아니면 그냥 막 그런 요리할 수 있는 기구들 같은 건 다 있으니까. 그리고 심지어 이거 캠핑밴 빌릴 때 아웃도어용 의자랑 식탁도 준비해 준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무것도 본인이 준비할 게 없어. 갖고 오면 짐만 돼.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. 마지막
캠퍼맨을 빌린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장소에 구애 없이 웬만하면 구애받지 않고 운전하면서 자면서 먹으면서 휴식할 수 있으면 그게 캠퍼밴의 최대한 장점인데 닳지 않으니까 본인이 여기 너무 수영하고 싶어, 여기 잠깐 머물러서 보고 싶어, 커피 한잔 하고 싶다, 배고픈데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스팟들이 있으면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즐겼으면 좋겠어. 그게 이 차량을 렌트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나 생각을 하니까. 여행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. 나도 그렇길 바래. 아무래도 캠핑밴 여행하는 영상들이나 자료들은 많겠지만 뭔가 실질적인 자료들, 실질적인 경험담을 좀 더 얘기하면 사람들이랑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어. 저도 다른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들과 즐거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